네, 제가 그 대형 망원경 중에 그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칠레에 있는 망원경인데요. 그때 그 박사과정 학생 때 관측을 하다가 전기가 나갔습니다. 안데스 산맥 그 사막에 있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 좀 열악할 수 있는데 전기가 나가서 망원경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관측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자가발전기를 가지고 한 1분 만에 다시 이제 전력이 복구돼서 관측을 했는데요. 한 시간 지나서 또 정전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가발전기에 쥐가 빠져서 자가발전기가 고장이 났대요. 그날 그 하룻밤에 그게 한 10만 불쯤 됐을 텐데 관측 시간을 날려버린 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날 천문대에서 숙소로 걸어오면서 밤하늘에 가득 메우고 있는 그 별들을 봤던 기억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어대질량 블랙홀의 기원을 알면 제가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블랙홀들이 처음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하 중심에 있는 태양보다 100만 배 이상 무거운 블랙홀들은 초기 우주에 먼 과거에 처음 만들어졌을 텐데 가벼운 씨앗 모듈이라고 해서 별 정도의 사이즈의 블랙홀에서 출발됐던가, 혹은 거대한 가스구름이 중력 수축을 통해서 큰 질량을 가진 무거운 씨앗으로 시작되었던가, 이두 가지 모델이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도 좀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거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100만 배 이상 무거운 블랙홀들인데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거대 질량 블랙홀보다 좀 질량이 작은 중간 정도의 블랙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빛의 무한히 효과를 이용해서 블랙홀 질량을 좀 재서 태양 질량의 만 배밖에 되지 않는 거대 질량 블랙홀보다 한 100배 정도 작은 블랙홀을 새롭게 찾아서 그것이 좀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블랙홀은 정의상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결국은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블랙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블랙홀 주변에 이제 별이나 가스가 굉장히 빠르게 운동하는 것들을 관측해서 그 중심 부분에 이제 블랙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는 것은 이제 지금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블랙홀 그림자는 블랙홀 아주 가까운 근처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매우 관찰하기 힘든 그런 새로운 현상들을 직접 우리가 관측하고 그림자를 직접 사진을 찍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블랙홀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더 가까이 블랙홀 근처까지 가서 소위 그 사건 지평선이라고 하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 반지름 바깥쪽까지 빛의 형태로 우리가 관측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자세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블랙홀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할까요? 증거가 더 한층 쌓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해야 될 일은 잘 모르는 분들에게 과학의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구가 평평하다든지 아폴로 미션이 없었다든지 혹은 뭐 지구의 나이가 뭐만 년밖에 되지 않았던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 전문 과학자들이 좀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고 그 과학을 알리는 일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이비 과학의 범위가 좀더클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식물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얘는 잘 자라고, 나쁜 말을 하면 잘못 자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제가 보기엔 좀 사이비 과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어떤 충분한 근거와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설명이 없이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틀렸고 이런 내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야 될 주체 중에 한 사람들이 아마 이제 과학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양한 공격들이 들어오지만 그것은 사실은 대부분 대중들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교육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접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뭐 저한테 멘탈 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멘탈이 강할 수 있냐. 근데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학자의 직업은, 과학자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토론하고 누가 맞는지를 따지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죠. 더군다나 과학자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다른 증거가 나와서 확실한 것들이 보이면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의 방식이고 방향일 수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항상 토론할 자세 혹은 이제 싸울 자세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내가 틀렸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에게 좀 명확한 내용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멘탈 갑처럼 그렇게 또 오해를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와이프하고 얘기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세가. 네. 아마 천문학자들이 다루는 원소의 기원은 어떤 원리보다는 그 원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이론, 어떤 원리들은 알고 있지만 실제 우주의 역사에서 그 시공간에서 어떻게 이제 그 물질들이 다양한 원소들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있었는지를 아마 우리 천문학자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번 강의에서도 아마 그런 면에서 대중들과 호흡하고 또 원소들의 그 변신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주의 역사 끝에서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물질이 탄생하고 별이 탄생하고 또 생명이 탄생하고 또 지성이 탄생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다채롭고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 우주의 역사에서 펼쳐진 이 다양성의 과정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